와, 비주얼 대박. 안녕하세요. 와, 비주얼 대박. 소통. 와, 미쳤다. 와, 비주얼 봐. 장작. 이거지. 진짜 대박. 예술이다, 예술이야. 와. 우와. 야, 이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. 어, 이 맛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. 아, 밥 먹는 거 안 볼래? 나 못 보겠어. 야, 이,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. 야, 그러니까 아, 열심히 해야지. 아,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고생했어요. 아니야, 니네 너무 고생했어. 와. 오, 온다. 이거지. 밖에서 왔던 그거구나. 다 익혀왔어. 다 익혀서 왔어. 아, 그냥 먹으면 되네. 야, 이게 뭐냐? 라면 사리 되나요? 예. 우와. 대박. 야, 이건 뭐니? 자, 이거 보고는 무지 와야겠다. 오늘의 식사 소뚜껑 닭볶음탕인데요. 참나무 장작으로 센 불에서 오랫동안 끓여서 양념이 진한 맛이 특징이고요. 인삼 먹인 토종닭으로 만들어서 누린내가 나지 않고 쫄깃쫄깃하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. 다 드시면 볶음밥과 말씀드린 아메리카노도 같이 드릴게요. 되게 어마어마하네요. 우와, 엄청 커, 엄청 커. 다리가 대박. 세윤이요. 와, 이거 뭐야? 카메라. 뭐냐, 그거? 다리야, 형 뭐야? 뭐, 알통이야, 뭐야 이거? 와. 우와. 야, 이거는 닭이 아닌데? 냄새 한 번만, 냄새. 허벅지인데 그거는. 와, 다리 봐봐. 아, 다리 맞네. 야, 칠면조다, 칠면조 거의. 야, 얘는 거의 뭐. 쟤 닭 아니에요. 얘는 너무 큰데 무서운데? 야, 인삼 먹고 자랐으면 우리보다 잘 먹고 자라네. 아니 거의 도끼리 사이즈인데 진짜로. 와, 날개도 엄청 크네. 야, 날아가겠다 이거. 아,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. 좀 구경 좀 해주세요. 아, 나. 아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왜냐면 저 양념이 아니고 싹 뺐잖아 고기랑. 그러니까. 뭐 이런데. 와, 토종 맞아요. 토종 맞고 양념이 토종대로 설명을 했잖아요 처음부터. 설명 길게 다 해주셨어요. 그랬어요? 예예. 예. 토종 맞습니다. 예. 숯불로 센 불로 와 해가지고 양념이 제대로 뱉어요. 그것도 오프닝 소개 멘트에 들어가 있었어요. 아, 그러세요? 간이 잘 뱉다고 하죠. 소스가 예술입니다. 아, 소스가 예술이야. 그러니까 밥 볶아 먹으면 정말 쓰러지겠다. 아, 최고야, 최고. 와, 이거. 아, 진짜 예술이다. 아, 우와. 아, 종민아. 와. 김민 저거 먹어. 먹어봐. 야, 너 그거 먹으면 오늘 식사 끝이야. 잘 생각해. 안 맞다. 대로. 아. 우와, 여태 먹은 딘딘 형 입 중에 제일 커. 오, 너무 뜨거워. 우와. 뜨거워 보여. 와, 아, 예술이겠다. 진짜 약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탄력 있는 거, 탄력이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. 거의 근육맨. 그치? 아, 근데 그렇게 막 아찔게 정도의 도적은 아니에요. 쫀득쫀득이 아니야. 엄청 쫀득쫀득해. 아, 색깔이. 색이. 와.